대전에 직접 내려가서 이준석의 성상납 의전 담당자였던 장땡땡 이사님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7억 원 각서까지 다 받은 건데요. 이분과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CG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세연이, 이게 작년 12월 27일에 있었던 방송입니다. 가세연이 이준석 성상납 방송 이후 이준석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 교살한 거죠. 네. 자, 다음. 이준석 측의 요청에 따라, 이준석 측의 김철근, 네. 김철근이 내려왔죠. 이준석 측의 요청에 따라 사실이 아닌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 하지만 앞으로 경찰 조서에서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 김철근이 1월 10일에 7억 원 약속 각서를 쓰면서 2월 4일까지 돈을 입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서만 받고 돈은 보내지 않았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사실이 아닌 사실 확인서 받고, 네. 그 경찰에 내고 나니까, 네. 아쉬운 게 없는 거야. 이제 뭐 돈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는 바로 거죠. 바로 달라져 버린 거죠. 네. 자, 그 다음 이준석이 김철근을 대전으로 보냈을 때 의도적으로 김철근을 유성호텔 맞은편 원호텔에서 만나도록 했다. 이거는 저희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네. 이 원호텔 사진도 다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준석을 직접 2차 장소로 데려간 게 바로 나다. 네. 그러면서 가세연이 약간 잘못 방송한 부분이 있는데 리베라 호텔에서 2차를 한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유성 관광호텔. 네, 유성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에 아가씨와 함께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이준석을 2차 장소로 그 룸으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이 장땡땡 이사입니다. 자, 정말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이게 충격적입니다. 네. 네. 그동안 각종 검찰 조사에서 룸살롱 그 130만 원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게 좀 적긴 하더라고요. 130만 원이 좀 적긴 했어. 그동안 룸살롱 비용이 적게 나온 것은 이게 저희가 아예 실명 밝히겠습니다. 네. 김철호 씨의 절반 비용만 고발됐기 때문이다. 이 저희가 사실 그 김철호 씨의 그 수사 기록이었죠. 이게 금액이 김철호 장땡땡이 네. 반반씩 낸 거였기 때문에 네네네. 김철호 씨는 장땡땡까지 고소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자기가 낸 것만 고소해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낸 것만 고소했기 때문에 네. 금액이 반으로 축소돼서 나왔던 거예요. 네. 이건 좀 저희 그 PD분들한테 얘기해서 김철호로 한번 좀 이따가 수정 요 한 장만. 네. 네. 김철호의 절반 비용만 고발됐기 때문이다. 실제는 검찰 조사에 딱 두 배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130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입니다. 260만 원. 룸살롱 비용 절반은 내가 냈다. 네. 이제 다 이해가 된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130만 원으로 룸살롱이 좀 약간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룸살롱도 이상하고 네. 너무 비용이 쌌죠. 아가씨 2차까지 했다 그러면 근데 그건 김철호가 아니었던 거야. 네. 130 가지고는 그게 가능한가? 네. 저렇게 근데, 고급 룸살롱에서. 네. 근데 2차 비용은 네. 다름 아닌 장땡땡 이사가 냈던 거예요. 자, 그럼 말 그대로 130만 원은 김철호 씨의 절반인 술값만이었던 네. 겁니다. 술값만 260만 원이고 네. 아가씨 2차 비용은 별도입니다.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땡땡 이사가 이준석 성상납 때 아가씨 2차 비용으로 내가 직접 50만 원을 줬다. 네. 내가 직접 50만 원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김철호 씨의 수사 기록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여기가 좀 핀트가 안 네. 맞았는데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자, 다음.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이준석이 올 때마다 김성진의 요청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올 때마다. 근데 저 500만 원은 이준석한테 줬다는 게 아니라 김성진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준석이 그러니까, 올 때마다. 네, 그러니까 김성진이 그걸 이준석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근데 이제 뭐 일부만 네. 줬는지 500만 네. 원을 다 줬는지. 그거는 김성진한테 약간, 물어보면 됩니다. 네, 약간 불분명하지만 하여간 김성진이 현금 500만 원 좀 주세요. 네, 뭐, 이준석이 왔으니. 네, 이준석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줬다는 거예요. 네. 네. 자, 또 다음 얘기도 충격적인데 그 이준석 빠구리 두 번 그 발언을 한 게 이 장땡땡 이사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빠구리 두 번 발언을 했을 때 그 자리에
국민일보 기자도 함께 있었다. 이 국민일보 기자가 그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갔다고 하는 그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네. 그 국민일보 기자도 좀 우리 과거 했던 거 좀 캡처했던 거 찾아주시면 좀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 국민일보 기자는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기사를 쓰지 않은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 왜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지켜주려고? 그러니까요. 네. 이준석은 민주당 편이라서 지켜준 건가요? 네. 이준석 빠구리 두 번 발언할 때 그 자리에 국민일보 기자도 있었다. 자, 이게 지금 네. 그 저희가 만난 그 장 이사의 네. 장 이사의 발언을 지금 이렇게 만든 건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장 이사의 발언은 뭐 중요한 증인이죠. 그럼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네. 이준석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일단은 네. 빌드업을 위해서 네. 빌드업을 위해서 유성 호텔, 그러니까 리베라 호텔이 없어져서 네. 우리 막 리베라 호텔 없어서 어떻게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리베라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유성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성 호텔은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가 100년도 더 된 호텔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된 네. 호텔입니다. 유성 100년도 호텔이. 더 된 호텔이에요. 물론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 지어서 네. 현재 모습도 벌써 몇십 년 된 모습인데 네. 유성이 원래 온천 맞아요. 온천장이에요. 보니까 저기도 뭐 대욕장이 네. 있더라고요. 저기도 온천장입니다. 네. 그래서 대욕장이 있고 그 각 객실에서도 온천물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아, 욕실에서도요? 네, 그 굉장히 객실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유명한 이유가 온천장이기 때문에. 네. 네. 12월 27일에 저희가 이 이준석 성상납을 처음 폭로하고 이준석이가 똥줄이 탔어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제 한동안 외면했던 네. 이 장땡땡 이사의 전화를 받고 이분한테 본인이 굉장히 고분고분하게 사람을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7억 원짜리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그 성 관계는 없었다. 거짓 사실이 아닌 사실 관계 증명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고 이를 사주한 이준석의 목소리 직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님. 예, 장님. 예. 지금 예. 이게 지금 김초로가 제보를 예, 예. 했대요. 예, 예. 가세현이 예, 예. 저한테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확인 전화가 와요. 예, 예.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다. 예예. 아니 저기 김철호 씨가 다 제보를 했는데 예예. 확인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예. 김세희란 놈이. 예예. 그래갖고 저는 모르는 일이고. 예예. 예. 나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라고 끊었어요. 그럼 쟤네가 말하는 것 중에 쟤네가 뒷받침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쟤네가 무슨 녹취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녹취는 다른 사람들이겠죠. 예? 다른 사람들이겠죠. 제 녹취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는 뭐 김초로 있잖아요. 그 빠박이 저랑 예, 같이 있었던 애 걔 녹취겠죠? 장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그럼 수사기록은 뭐예요 그럼? 예? 어떤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수사기록? 수사기록 대전 지금 어쩌고 하는 거? 아 그거를 예. 옛날에 예. 김성진이 구속되면서 예. 카톡을 다 깠어요. 예. 예. 예, 카톡을 다 까고 김 에, 저하고 김철호랑 그 달려 들어갔었어요. 그건 예, 예. 아 모르시죠? 예, 몰랐어요. 예, 예 달려 들어갔어요. 예, 예. 달려 들어갔더니 얘기를 해라. 근데 김철호가 반기민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거를 내가 보내준 거를 예. 거기다 깐 거예요. 지금 내가 그때 어려워서 우리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예, 예. 사실 기자들한테 전화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도 대표님은 그냥 모른 척 쌩 깠잖아요. 예, 예.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 대전 좀 보낼게요. 아침에. 예,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좀 만나주시고 상황 좀 그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